자, 무장은 연료탱크 하나 달고요. 27R 도발. 그 다음에 R77, R73 도발. 아, 왜 이렇게 자꾸 시뮬맵을 주지? 그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대공 이렇게. 23mm는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장갑 표적탄 이래는 무예강탄이에요. 예강탄이 없어요. 그래서 예강탄 있는 거 잘 골랐어야 됩니다. 자, R27R. R27R 도발. 그 다음에 R73 도발. BR은 12. 골장비. 레이더는 그거 레이더인데? 보니까. 저, 뭐냐. 그리펜, 아, 비겐 레이더인데, 비겐 레이더. 비겐 있잖아요. 비겐 레이더하고 비슷한데. 왜 이렇게 기체가 안 들리나? 비겐하고 레이더가 비슷하네요. 30km까지는 정확하게 봐주고, 30km 이상 넘어가면 좀, 그거 되는 거잖아. 30km까지 보고, 한 50km 정도 보네. 비겐보다 조금 더 좋나, 레이더. 한 50km까지 보네요. 강제라곤 거리는, 강제라곤은 이거 러시아 형태인데. 아, 그러면 이거 무장이 러시아 무장이지. 아, 그러네. 이거 됩니다. 강제라곤 크기 조절. 강제라곤 크기 조절 된다. 어머나 세상에. 강제라곤 크기 조절이 되다니, 러시아 미사일인데. 뭐야, 수-27 SMT인가? 아, 미그-25 SMT인가? 아, 미그-29. 자꾸 헷갈리네. 아무튼 강제라곤 크기 조절됩니다. 그러면은 공대공 미사일에 한해서는 얘가 더 좋죠. 이게 아무리 그거를 ER은 ER이 아니라 ER27R이라고 해도 스페 M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스페 M이나 F. 그러니까 타이거 샤크하고 비교해 보자면 무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개수가 이제 좀 작아서 그렇지. 근데 타이거 샤크도 따지고 보면 스페 F 두 발 달면은 사와 L 두 발밖에 못 달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타이거 샤크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다. 그죠? R73 두 발이잖아. R73은 기만체 저항성도 있기 때문에 정후방에서 쏘면은 거의 필킬이거든요. 그리고 40G 미사일이고. 사와 L은 기만체 저항성도 없고. 기동은 제가 보기에 타이거 샤크가 훨씬 좋죠. 기체적인 기동은 타이거 샤크가 좋고, 무장적인 부분에서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레이더는 타이거 샤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레이더는 타이거 샤크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칵핏은 요래 됐고요. 와, 특이하다, 씨. 네모난 거. 이거, 전자장비에는 얼추 미제 느낌 나는데, 그죠? 미제 느낌 나는데. 아이스텀이 뭐 쏘나? 왜 잡는 거야? 아, 저 보인다. 내가 나한테 쏘는데, 여러분, 누가 더 먼저 도착할까요? 내 미사일이 먼저 도착할 것 같은데, 느낌에. 아! R73. 그치? 죽어. 아, 살았어. 소화기 작동. 띵! 메이데이. 어리칠R을 너무 이제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 어리칠R. 키랑 R 두 가지 세팅해 놓읍시다. 일단, TWS-Head-On, SRC-PD-GTM, TWS-GTM, SRC-PD, TWS, SRC-PD-Head-On. 야씨. 그러니까 여기 다 모든 거고, TWS GTM 요게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사거리가 고정이야. 고정인 거는 뭐 좀 더 성능이 좋기 때문인가? 거리 조절이 안 돼. 아, 나 진행 방향이 너무 안 좋은데. 가서 한번 쏴봅시다. 기동은 미그 20이라고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날개 밑에 여기 묘한 게 있죠. 이게 기만체 두사장층갑다. 미그 21이 레이더가 좋으니까 어색하다요. 저거 써보자. 못 잡노. 이 레이더가 뭐 좀 더 잘 잡을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네요. 이 어디 있죠?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잡아봅시다. R24R. 아, R27R. R27R이면 스펙상으로 보면 R24R보단 줘야 되는 거 아닌가? 15kg 언저리 삼성. 아, 나 이거 궁금하다. EWS GTM. 이건 도대체 뭐지? 전혀 잡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건 야, 잡았던 애도 놓쳤다. 맞아 있다. 방제라고. R24R. 강제라고는 크기 조절됩니다. 크기 조절돼요. 저거한테 저거 하면서 봅시다. 레이더 ETM인가? 궁금하다. 레이더는 저걸 못 잡는데. 이 GTM이라는 레이더는 도대체 뭐예요? 얘 쓰는 레이더지. 일단 이 레이더는 뭐가 안 나와요. 여기는 나오는데. 안되라고. 이 정도면 따라올 것 같은데. 그지? 예. 173. 여러분, 시선 유도 됩니다. 시선 유도 있다. 뭐야, 이거. 와우. 이거 시선 유도 되네. 라곤만 시선 유도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시선 유도가 되네요. 요거는 좀 특이사항이네. 시선 유도 가능합니다. 야, 그러면 무장에 관해서는 내가 훨씬 좋네. 무장에 안에서는. 그니까 뭐하고 비교하냐면 태그샤크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시선 유도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네, 얘가.